TS 샴푸 프라다 PBA 챔피언십 시즌 세 번째 대회입니다. 한 선수는 뭐 이미 일찌감치 랭킹 포인트를 확보를 한 상황, 또 한 선수는 와일드 카드를 받아서 어떻게든 좋은 기회로 만들어 봐야 되는 상황. 각자 다른 처지지만 공을 향한 진심만큼은 두 선수가 똑같습니다. 1세트 마르틴 선수가 가져갔고, 이제 김대훈 선수의 2세트 초고 공격. 아네 바로 노렸는데 이러면 데미지가 좀 쌓이겠는데요. 자, 94년생이면 지금 이제 20대 후반의 선수인데요. 네. 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선수죠. 당구계에서 저 정도면 아직은 좀 어린이죠. 나이로만 치면. 그렇습니다. 네. 당구라는 종목 자체가 정말 수많은 경험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20대의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극히 드물죠. 네. 그렇죠. 자, 어떤 세력 다툼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은 그런 마르티네스 선수가 되려면 2세트 초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김대훈 선수 실수가 나오고 마르티네스 선수가 지금 찬스예요. 이걸 길게,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야, 지금 노란 공이 와 있는 위치를 보면, 예, 얇게 치면 사실은 짧게 득점하기는 굉장히 쉬운 위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공을 상상을 해보면 노란 공은 반대쪽 쿠션 쪽에 가까이 있을 것이고, 예, 이 공은 정말 운 좋게 아주 짧게 맞아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다음 칠 공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이 두 선수의 차이인 거죠. 예. 아, 두께 실수 나왔습니다. 두께가 조금 불안한데. 네, 두께 실수가 나왔어요. 예. 그래도 비슷하게 가는데요. 아, 네.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이럴, 예,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아, 정말 잘 쳤는데 아쉽네요, 이런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잘 못 쳤는데 또 득점이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당구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도 앉아있는 선수의 입장에서는, 아, 나는 뭔가 운이 따르지 않는 것 같고 상대 선수는 운이 따르는 것 같고. 그렇죠. 이게 다음 이닝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갑자기 삼재가 찾아온 기분이죠. 예. 뱅크샷. 이것도 네. 뭔가 평상시 마르티네스 선수는 아니에요. 예. 그렇죠. 하지만 이제 마르티네스 선수라면 평상시 같지 않아도 아주 잘 친다기보다는 이길 줄 아는 그런, 그렇죠, 선수 반열에, 네, 올랐죠. 네. 참 거기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 중에는 40대 초반의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강동궁 선수, 조재호 선수, 서현민, 네, 그렇죠, 선수. 네, 그런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도 경기를 망칠 때의 모습을 보면, 예, 아니 평생 당구 친 사람들이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게, 예, 당구의 특성이거든요. 그렇죠. 네. 두 점짜리 한번 노려봤던 김대훈 선수. 그리고 나서 너무 좋은 공을 줬습니다. 두껍게 쳐서 득점. 지금 공은 일목적 컨트롤이 정확하게 될 수는 없는 공이었나 보네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런 방법을 안 쓴 거죠. 뭐 공 움직이는 속도로 봤을 때는. 네. 저는 마르티네스, 네, 선수가 이 공을, 예, 잘 돌리면, 예, 이 지금 흰 공이나 노란 공이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빨간 공이 올 수 있었는데, 네, 너무 두꺼웠죠, 사실. 워낙 일목적고 컨트롤을 잘하는 선수니까. 근데 오늘 지금 계속, 네, 뒤돌리기 위해서 실수가 나왔었어요. 속도를 살린 세워치기. 네, 길고요. 네. 오늘 대체적으로 두께가 지금 굉장히 두꺼워요. 지금도 오히려 지금보다 조금 얇으면 쉽게 퍼졌을 텐데, 네, 너무 두꺼워서 밀려가지고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내려오는 각이 길게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밀릴 정도의 두꺼운 두께가 맞았다는 얘기죠. 예. 실제로 지금도 어느 정도 밀고 들어가면서 네. 가게 만들어졌죠. 자, 빈겨치기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네, 지금 뭐 굉장히 난조에 빠졌는데요. 예. 공 안 들어가고 칠 공간 열어주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네. 오늘 뒤돌리기 두께감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에서 마르티네스 선수에게 이 공이 쉬운 공일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예. 마르티네스 선수가 1세트에는 뒤로 돌려치기 8번 시도해서 4번 성공. 그러면 뭐 평작도 안 나온 거죠. 예. 네. 근데 실수가 대부분 다 공이 두꺼웠어요. 예. 이 공도 정확하게 두께 치긴 조금 불편해 보이는데. 네, 아예 짧게 직접 공략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네요. 네, 들어갔습니다. 네. 확실히 팔꿈치까지 다 집어 넣어주는 스트로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 저런 공을 칠 때 굉장히 유리하죠. 예. 앞공을 저렇게 두껍게 쳤는데도 내 공이 힘이 빠지지 않고 아주 평범한 공처럼 내 공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네. 보통은 저 정도 두께로 맞으면 밀려버려서 네, 네. 그렇죠. 내 공은 힘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화면으로 볼 때 되게 쉬워 보이지만 막상 쳐보면 또 어려운 게 당구지 않습니까? 네. 이거 나가지 않네요. 잘 들어갔습니다. 맞는 순간 왠지 팍 꺾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자 다시 보시죠. 네. 약간의 블리만 시켜놓고 네. 회전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원에서 투로 갈 때 각이 이미 만들어졌죠. 네. 네. 정상적으로 뭐 3팁 다 주고 저렇게 쳤다면 분명히 짧았을 아니 길게 빠졌을 거예요. 네. 네. 자 빗겨치기로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네. 3로 바로 네. 생각보다 잘 내려갔어요. 예. 많이 내려가 버렸어요. 자 이게 팁이 많았다고 회전을 많이 줬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 테이블에서 그만큼 회전을 잘 받아준다고 봐야 될까요? 회전이 많이 들어갔죠. 예. 네. 지금 저절로 막 내려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었거든요. 네. 회전을 줘야지만 내려갈 수 있는 길이었고 자 찬스예요. 네. 뭐 완벽하게 자신 있는 공이라면 네. 가볍게 굴려서 저런 공이 득점이 되면 또 포지션이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뱅크샷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네. 반대편에 이 쓰리뱅크 모양이 많이 나오는 공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쳤다는 건 긴장한 상태에서 일단 시원하게 이 득점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좋은 전략이죠. 네. 다시 한번 힘차. 자, 빨간 공이. 빨간 공. 자, 돌아서 나가는데 그게 하필 내 공. 와. 결국은 그러니까 뭐 수준 차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네. 찬스가 왔을 때 분명히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뭐 집중력에 그러니까 저걸 깊이. 모르는 선수들이 아닌 거거든요. 네. 이제 경험이 약간 적은 상태에서는 차마 그걸 그렇죠. 이제 인지를 못하고 있구나. 네. 플러스 이 공도 코스가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클럽에서 공을 치는데 상대 선수가 그렇게 쳤다. 그럼 김대훈 선수가 그걸 아마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오면서 마르티네스 선수 득점을 챙겨가지 못했습니다. 2세트 5이닝 2대 6. 두껍게 쳐서 이거 회전이 있어요? 네. 네. 공이 넉넉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네. 불안불안한데요. 자, 그만큼 또 우리 건재일 캐스터나 제가 김대훈 선수가 잘 쳐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보이는 거죠. 자.
자, 네. 아, 네, 들어갔습니다. 뭐 지금 작전 잘 통하고 있는데요. 예. 씩씩하게 가자 이걸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이 모였습니다. 약간은 위험했는데, 오. 조금 더 편하게 치려면 저 속도, 저 키스를 좀 쉽게 빼려면 내 공의 당점을 좀 아래쪽으로 내려서 네. 일부러 끌어치는 듯한 타법을 사용하면 일적구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내 공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키스의 모양은 완전히 뺄 수가 있었던 거죠. 예. 뱅크샷 조용히 아, 좋은데요. 잘 들어가면서 6대6 동점. 자, 자세가 지금 뱅크샷 자세는 안 되고요. 자, 지금 뱅크샷 굉장히 잘 쳤죠. 네. 이 공 치고 나서 다음 공까지 포지션이 잘 나와줬다면 한층 더 김대훈 선수가 힘이 났을 텐데. 아, 이거 자, 예민하게 치려고 하지 말고 한 번 더. 아, 아, 뒤쪽에서 잡고 좀 파워 있게 가도 될 것 같은데요. 힘도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네. 아, 이걸 힘 있게 자, 일단 키스는 네. 안 나고 돌면 근처까지는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뒤쪽에서 브릿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치는 선수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길게 큐를 잡는 건 되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예. 대회전을 시도한 것 자체는 너무 좋았습니다만 큐가 공을 치고 계속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공에 부딪히자마자 큐끝이 지금 위로 떠버렸지 않습니까? 브릿지에서 분리가 되면서. 그랬죠. 그러면 전혀 상대방에게 뭐 펀치를 칠 때 힘을 실어주지 못한 것처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전달이 안 되니까. 네. 옆돌리기 차분하게 마르티네 선수 성공시키면서 7대 6. 1세트와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네. 6대 0 출발인데 지금 6대 6까지 쫓아왔거든요. 네. 네. 경기가 시작될 때 제가 김대훈 선수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고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예. 약간 뭔가 어색한 상황에서 그 이렇게 좀 서두르는 모습 또 깊게 생각을 안 한다기보다는 네. 판단력이 좀 흐려진 듯한 그런 선택 그게 이제 경험의 차이거든요. 예. 올라오면 네. 아 이게 마지막에 옆으로 쇽 빠져나가네요. 네, 노란 공이 조금 더 아래쪽에 있으면 빠질 틈이 없는데 예. 저 정도 상황이면 저렇게 근접하게 빠지면 나간다고 봐야죠. 자. 어휴, 네. 자, 옆돌리기 찬스. 잡아냈습니다. 네. 한 번 더 따라가면서 7대 7 동점. 자, 오히려 역전 가능성이 생겼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빨간 공을 향해서 뒤로 돌려치기. 네, 아주 얇게 치겠다는 얘기죠. 자, 내 공 잘 빠져나왔죠? 좋습니다. 연속 득점. 네. 얇게 치는 공은 지금 같은 생각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일적구를 내 마음대로 보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좀 더 얇게 쳤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게 저렇게 아래쪽 테이블의 중앙 쪽으로 가버리면 다음 공이 굉장히 어렵죠. 오, 지금 교차 잘 만들어냈는데 공이 네, 짧습니다. 예. 자, 연속 득점이 여기서 끊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김대훈 선수가 네. 1세트에 사실 좀 아,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면서 내줬잖아요. 네. 그 여파가 길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비교적 잘 수습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스코어상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그런데 이제 김대훈 선수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보면 막 정말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죠. 리버스 여기서 키스. 여기에서 결국은 키스가 나고 여기에서 크게 몸을 쓰는 모습이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마르티네 선수. 뭐 그 정도가 친근하게 느껴진다면. 예. 권정희 캐스터가 지금 당구에 굉장히 심취해 있고 예. 당구를 열심히 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키스가 눈에 탁 보인다는 얘기는. 예. 네. 아니 프로 선수들 정도면 굉장히 깔끔하게 치고 점잖게 지켜보고 할 것 같은데 사람 마음 다 똑같네. 네, 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밀리는 각이었는데 넘어가버렸어요. 네. 아 그래도 저 정도 컨트롤이면 못한 건 아니거든요. 예. 네. 저 거리에서 저 기울기에서 그래도 네. 어느 정도는 제어가 된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팀만 덜 준다의 개념보다는 예. 밀리지 않도록 중간보다 좀 낮은 당점을 치거나 예. 그러니까 앞공을 때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굴려놓는 거죠. 근데 거기서 밀림을 조금이라도 덜하기 위해서 당점이 높은 상태에서는 어려웠습니다. 예. 이게 투뱅크가 나와요? 네. 들어가진 않았지만. 네, 즐겨치는 공 중에 하나죠. 예. 이게 지금 이목적구랑 쿠션 사이의 공간이 이거보다 훨씬 적어서 공이 빠져나갈 여지가 전혀 없으면 편하겠지만 저게 보이면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 공 자체는 이제 어찌됐든 일자구를 얇게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두껍게 맞추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네. 안쪽으로 빠지는 건 좀 쉽지 않았죠. 얇게 잘 쳤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배우기로는 이런 느낌의 공을 숏팔로 뭐 표현하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쳐서 뭐 치면 마지막 각 뭐 팽 돌거나 그런 걸 뭐 최소화할 수 있어서 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예. 뭐 표현 자체가 예. 숏하고 팔로우가 섞여 있다는 자체가 좀 일단 뭐 의미적으로 잘못된 것 같고 예. 그리고 회전을 줬다라면 큐가 덜 나가면 회전이 더 많이 이용되는 거고 예. 회전을 안 썼을 경우에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당구라는 건 사실 정답이 없어요. 네. 어찌 보면 복잡하죠. 앞에 어떤 상황에서는이라는 전제 조건이 항상 붙어야 되는 거죠. 네. 경계도 좀 모호한 면도 있기도 그렇죠. 하고 네.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단 주면서 효과를 잘 보여준 네. 시원한 공격. 아주 감각적으로 잘 처리를 했죠. 네. 먼저 10점에 도달한 김대훈 선수. 자, 역회전을 줬어요. 아, 이걸 저 앞으로 가까스로 그러니까 보내서 치려고. 가까스로 보낸다기보다는 예. 지금 김대훈 선수의 느낌 자체는 저런 느낌으로 쳤을 때 네. 공이 살짝 휘드라라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몸이.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휘기에는 너무 얇게 맞았어요. 보통 그런 공들은 좀 두꺼워야 된다는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훨씬 더 두껍게 쳐야지만 너 마치 빨간 공 쪽으로 가면서 이 득점이 안 되는 거야라고 넘어가다가 다시 이렇게 앞으로 밀리는 네. 상황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기억하고 있는데 앞공 두께를 못 맞췄습니다. 네. 네, 회전 잘 살렸는데요. 설마 코너 띠동? 네. 오, 그럴 뻔했어요. 예. 네. 아, 권재열 캐스터가 요즘 뭐 당구를 좀 열심히 배운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지금 느껴지는 거거든요. 저는 원래 저렇게 저 뒤쪽으로 빼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 자, 확실하게 끌어놨네요. 저 각에서도 밀리면 충분히 길게 빠질 수 있는 각이기 때문에 하단 당점을 네. 끝까지 유지를 해준 거죠. 8이닝의 두 점은 비교적 간단하게 순탄하게 득점을 했는데
자, 다음 공. 네, 뒤돌리기를 시도한다면 빨간 공 맞고 좀 내 공이 천천히 코너로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요. 예. 뭐 뱅크샷 워낙 좋아하는 선수이니까 지금 걸어치기 시도할 수도 있어요. 네. 걸어치기로 가죠. 익스텐션 끼우고. 어. 큐도 길고 몸도 기네요. 이건 갈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네. 네. 안 들어와서 뭐, 자리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익스텐션 갖다 놓으라는 그렇죠. 것이죠. 저 정도면 예. 그냥 치는 선수 입장에서는 대충 코너 근처로만 오게 하자. 네. 절대 길게는 안 빠진다. 짧게 갈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치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힘 조절 자체, 앞공 두께 조절 자체가 수비까지 되는 형태였어요. 예. 다음 공, 빨간 공 쳐서 뒤로 돌려치기가 아니군요. 리버스. 리버스죠, 리버스. 네. 어, 키스, 키스. 네. 하하. 저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뱅크샷 좋아하는데 넣어치기 뱅크샷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것까지는 조금 조절하기가 힘들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우리말을 하진 않겠지만 아 이게 또 왜 여기서 키스가 나 이런 뜻 아닐까 싶어요. 앞공 얇게 치면서 너무 강하니까 예. 그 앞공이 원쿠션 이후에 빨간 공 쪽으로 가버렸죠. 2세트 9이닝 11대 10 김대훈 선수 짧게 짧게 아 안 풀리네요. 예. 조금 더 바짝 돌리려고 했겠죠. 지금은 오히려 길게가 오히려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좀 보시죠. 아 길게도 좀 어려웠네요. 변화를 줘야지만 좀 가능한 공이었습니다. 네. 네. 뱅크샷이죠. 셰퍼샷. 공이 좀 잘못 맞은 느낌이네요. 네. 아, 저 공이 이 노란 공 쪽으로 좀 잘 오게 하려면 예. 저 공 자체도 굉장히 하단 당점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아주 정확한 두께를 맞힐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잘못 맞았을 때도 좀 뽑혀 내려오게끔 그렇죠. 그런 낮 쪽으로 공이 오게 예. 하려면 당점을 그렇게 써줘야 됩니다. 예. 세워치기. 자, 아 이건 퍼져 나가는 각인데요. 네. 네. 공이 아, 이렇게 빠져나가면 네. 다음 공이 또 아쉬울 것 같은데요. 아까 전 세트하고 거의 분위기가 지금 비슷합니다. 분명히 찬스가 있는 느낌인데, 예. 아 거기서 한 방이 부족하네요 지금. 이걸 놓쳤고 오. 아. 자 이걸 해냅니다. 아, 네. 네. 이게 그냥 얇게 치면 예. 내 공이 쉽게 지나갈 정도로 얇게 치면 각이 없기 때문에 길게 빠지는 각이기 때문에 팁을 또 빼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그냥 얇은 두께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그 두께를 선택해서 치네요. 예. 아 대단합니다. 자 이건 길게 세우나요? 이번에도 속도를 좀 살렸고 그러면 아 그래도 네. 그런데 퍼져나가네요. 뭐 지금 이제 철저하다라고 표현 드리는 부분이 이런 네. 부분이에요. 이 공 득점도 지금 노린 거지만 빨간 공이 돌지 않는 각이었기 때문에 평상시 갑자기 치는 속도보다 이 공을 빠르고 강하게 치지 않습니까? 예.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역회전이 잘 이용되면 득점 되는 거고 안 됐을 때는 네. 저렇게 세이프티로 네. 그런 부분에서 참 철저한 면모가 있습니다.
수비는 연속 공타였던 김대훈 선수. 수비를 한다고 항상 수비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가는 거죠. 이 공격 좋은데요?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 괜찮아요. 예. 멀리 있고 살짝 빗각인 앞돌리기 대회전인데도 깔끔하게 처리가 잘 됐습니다. 자, 빨간 공 공격적으로 보내면서 네. 자. 아, 조금 두꺼웠지만 그래도 예. 괜찮습니다. 맞고 빠져나오고 네. 자, 마침 긴 각이기 때문에 마음 예. 놓고 끌어서 각을 만들어도 돼요. 이번 세트 초반에 끌어서 치는 뒤로 돌려치기 아주 집착하게 성공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퍼질까? 네, 네 들어가네요. 자, 드디어 역전. 지금 자 이제 저 흰 공이 빨간 공 쪽으로 올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힘 조절해서 뒤돌리기 한 번이면 경기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김대훈 선수가 2-3 쿠션 그리고 1 쿠션까지 그쪽 가서 한번 확인해보는 좀 침착함을 네. 보여줬습니다. 너무 강하게 칠 필요 없이 툭 던져놓고 기다려서 맞추게 되면 좋은 포지션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대로 넘어갑니다. 네. 결정적인 상황에서 회전을 또 많이 써버렸네요. 네. 슬쩍 밀리게 치는 두께 자체는 괜찮았단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밀리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회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밀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네. 공 하나 정도 차이로 놓치고 마르테네 선수에게 공격 기회가 갔는데 좀 쉬운 공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운 좋게 김대훈 선수의 노란 공이 코너에 딱 박혔습니다. 길죠? 예. 네. 아무래도 이제 빨간 공을 굉장히 강하게 쳐서 내 공이 투 쿠션으로 올 때 그 길에 없도록 하려고 타격을 주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 치면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팁을 좀 빼고 쳤어요. 예. 근데 그 강하게 친 만큼 분리가 안 됐죠, 지금. 거의 지금 네. 뭐 테이블 중앙 라인을 따라서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서 네. 각이 원하는 대로 나오진 않았군요. 자, 큐거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와, 극복했습니다. 네. 예. 자, 두 번째 세트는 와일드 카드로 이번 대회 합류한 김대훈 선수가 먼저 세트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산 넘어 산입니다. 예. 승부를 봐야 되나 싶은 공이에요. 지금 수비도 제대로 되기 힘든 그런 위치죠. 예. 결국은 앞돌리기 짧게를 가야 그렇죠. 될 것 같은데 네. 브릿지를 저렇게 길게 잡고 치네요. 라인을 본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이제 흰공 앞쪽으로 손을 놓기가 불편한 거죠. 네. 자, 일단 바로는 안 될 것 네. 같고 어렵네요. 네. 자, 너무 올라가면 공을 바로 주는데요. 일단은 뭐 멈춰 있기 때문에 쉬운 공은 아닙니다. 네. 일단 뭐 두께 실수로 키스 나는 걸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두께는 정확하게 됐는데 득점으로 연결이 안 되면서 석점 남은 마르티네 선수에게 공격권 갔습니다. 짧게 치는 것 같은데요. 키스 빠졌고 쭉쭉 내려와주고 솟구쳐서 네. 득점 실패. 근데 이게 지금 뭐 힘 조절을 제대로 한 겁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까? 빨간 공이 예. 득점이 안 되는 장면은 괜찮은데 김대훈 선수가 경기를 편하게 끝내려면 이 빨간 공이 쿠션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예.
지금 8강공이 붙어 약간은 떨어져 있어요. 비껴치기 할 수 있죠. 회전 충분히 다 주고 여기서 쭉쭉 자 됐어요. 들어오네요. PBA 원년 상금 랭킹 1위 가장 멋진 활약을 보여줬던 마르티니즈 선수를 상대로 김대훈 선수가 2세트 12-15 역전승이죠? 그렇습니다. 예. 1세트에 뺏겼던 흐름을 일단은 그대로 찾아왔네요. 예. 네. 지금 뭐 승패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수이기 때문에 승패가 당연히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너머를 봤을 때 경험치 하나하나가 절실한 김대훈 선수에게는 굉장히 큰 네, 그렇죠. 1, 2세트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네. 네, 굉장히 좋습니다. 3세트 두 선수의 멋진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